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데서는 보니까 지난번에 모의고사들을 봤는데 아주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심으룩해 하고 수업도 늦게 와.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늦어지더라고요.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도 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민법 시험 다 잘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저 모의고사는요, 하여간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한 거 마지막에 한 게 아마 암기 사항들 정리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외웠죠? 근데 외워야 소용없어요. 써먹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그냥 끊임없이 보면서 꾸준히 보면 그저 저절로 쌓인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보면 50페이지입니다. 6번 교육에 관한 거, 여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교육은 그 1번, 2번, 3번, 요 1번, 2번, 3번이 바로 뭐냐면은 요게 필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받을 수 있다요, 받아야 한다요. 예, 이건 반드시 받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은 안 돼. 예,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건 등록요건이에요. 그래서 등록해주질 않아. 그리고 연수교육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예,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예,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역시 그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 필수교육이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실무교육의 교육권자를 보면 시도지사고요. 연수교육의 교육권자도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 맨 밑에 직무교육의 교육권자를 보면 시도지사 또는 누구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직무교육의 교육권자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등록관청도 포함됩니다. 라는 거요. 그리고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그 5번에 있죠? 그거는요,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요. 그런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즉, 의무교육하고 1번, 2번, 3번 교육의 차이점은요, 1번, 2번, 3번 교육은요, 일단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교육은 업무 위탁 사항이다, 아니다. 그래도 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2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업무 위탁이 있죠? 그래서 업무 위탁은요, 여러분들 대통령령에 보면 업무 위탁이 1번 업무와 그 다음에 그 3번 업무입니다. 1번 교육에 관한 업무고요. 3번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예요. 요 두 가지가 업무 위탁에 써 있는데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는 다음 뭐 이런 것 정한 시설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실제로 교육에 관한 업무는요, 여러분들 필수교육은 업무를 위탁하는데 여러분들 직무교육은요, 여러분 누구도 교육권자요. 그러나 잘 보세요. 거기 업무 위탁을 할 적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는 누가 업무를 위탁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다 보니까 등록관청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도지사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교육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실시할 때는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무 위탁은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려. 누구만 할 수 있어? 시도지사가 이렇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요, 50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50페이지를 보면은요, 교육 대상자가 일단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임사원 전원이고 분사무소 책임자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의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누구만 봤소? 감사합니다. 그런 게 생각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로 누구냐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의 대상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해도 실무교육을 어떻다? 받아야 돼. 그러나 연수교육의 대상자를 보십시오.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법인의 임사원이 안 적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정체가 뭐냐? 소속이야. 그러니까 연수교육 받아. 그러나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실무교육은 받아야 하지만 연수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거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교육 시기가 있는데 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교육을 받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예외.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다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하려고 하는 자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하려고 또는 고용신고 하려고 하는 자. 그게 2번, 3번을 합친 거요. 그래. 이 사람들은요, 예,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다 1년 이내, 1년 이내지만, 여러분들, 4번의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보면 고용관계 종료 후요, 종료 신고 후요. 예, 종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용관계 종료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고용관계 종료가 있게 되면 며칠 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7일. 예? 7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 예, 잘 눈치 봐요, 한번. 옆에 사람들. 며칠? 10일. 7일 아니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종료 신고다. 예, 그거 좀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연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고, 그 다음에 교육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얘만큼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시기를 보시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날로부터 얼마? 예, 2년. 그런데 여기는 실무교육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받다 보니까, 그냥 깜빡 잊고 지나가기 쉬워. 예,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지나다니면서 뭐 보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기억났던 것 같아. 누구랑 만나서 얘기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났던 것 같은데, 지금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그러더라고. 나한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보면. 예. 근데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지.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그게 보니까, 잊어버리기 쉬워요. 2년마다. 그래서 여기엔 통지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예요. 그러나 이 통지 2개월을 51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경우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해. 그래서 얘도 몰라. 그래서 얘도 통지제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지요. 그래서 요 10일하고 요 2개월이 서로 시험 문제에서 어떻다? 바꿔서 나와. 바꿔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 안 틀린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교육권자가 누구도 있다? 등록 관청도 있다. 그러나 직무교육을 업무 위탁 시에는 누구만 업무 위탁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다?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후 아니면 종료 신고 후? 신고 후. 신고 후야. 여기도 신고자. 예. 1년 이내에 다시 하려고 하는 자.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 다음 각각 교육의 시간과 목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요, 교육 시간은요, 여러분들 직무교육 갖고 가라 그랬어요. 맨 끝에 직무교육. 몇 시간에서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곱하면 얼마? 거기다 4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연수교육이야. 그래서 연수교육은 몇 시간? 예, 12시간에서 16시간. 그 다음 12 곱하기 16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곱해 더해. 더하면 얼마? 거기에다 얼마 또 더해? 4. 그래, 그게 실무교육시간. 그래서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 각각 교육의 목적인데요. 여러분들 직무교육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야. 거기 안 적혀 있네요. 직무교육의 목적은 뭐죠? 직업윤리입니다. 직무교육의 목적은 뭐 하나다? 직업윤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과 실무교육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그 5번 연수교육의 실무교육의 내용 보면 법률 지식, 그다음 중개 경영 실무, 그리고 모두 들어 있어. 그래요. 그다음 연수교육의 목적을 보면 거기에 교육 내용 4번입니다. 자, 법률 지식이요, 법 제도의 변경 사항이요. 예, 그게 다르다는 거요. 그리고 중개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 윤리. 이것이 여러분들 각각 필수 교육으로서의 그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4번 거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 전국적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실무교육 지침 수립할 때는 실무교육 전국적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법에 적혀 있어도 얘네들은 시험의 지문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법 조문이니까. 하지만 얘네가 답이 되지는 않겠죠. 답으로서 얘네가 있지는 않고 한두 개니까 예를 들면 지문 속에 뭐 지문에 뭐 30번에 뭐 2번 지문, 뭐 3번 지문 이런 걸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요. 들어갈 때 답으로 골라야 된다. 얘네들은 그냥 건성 읽어서 넘길 줄 알아야 된다.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그건 특징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전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요. 두 번째로는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요. 그래서 개소보가 전부 보다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요. 그리고 얘는 해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요, 비용 있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대해서는요, 그 비용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법에 적혀 있질 않아요. 하지만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만큼은 이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요,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불려 호출당하는 거야. 근데 호출당하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10일 전에 통지가 오는데 갑자기 돈까지 내려면 기분 나빠? 기분 안 나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해줘야 돼, 사실은.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 뭐, 강의실 빌리고, 그 다음에 강사 수급하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돈은 들어가.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그래 놓다 보니까 이게, 있죠. 무료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줘요. 이거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는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무료요, 유료요? 그건 당연히 유료인 거야.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여러분들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도
그 비용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세 번째 51번의 마지막 며칠 전까지 통지? 예? 10일 전까지 통지해서 이게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필수 교육은 뭐뭐가 있다는 거요? 예, 요렇게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건 누가 실시해? 예, 요렇게, 그쵸, 실시권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상이 누굽니까? 되고자 하는 자야. 그 다음 법인의 임사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은 누가 받아요? 그래서 법인의 임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다. 예. 요런 일단 대상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자, 실무교육은 언제 받는 거예요? 시기적인 측면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등록신청 전. 그리고 소속의 경우는 뭐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그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받는다. 그런데 연수교육의 경우는 어떻다? 2년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2년은 어떤 걸까요?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 이렇게 되겠죠. 예, 제일 먼저일 거.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2년. 하지만 이게 처음 실시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실시한 게 작년일 거예요. 연수교육을 처음 실시할 때는 기왕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뭐 쫙 있을 거 아니야, 시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2년이야, 2년 훨씬 지난 사람들 많아.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다가 해서 저게 특수를 누렸어요. 작년에 호황이었죠, 저거. 저 돈 좀 댔어요. 예, 아마 상지대학도 굶겼을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 연수교육 2년마다 1회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소속공인 중개보조원으로 뭐? 예, 요거에 다 1년 이내라는 거요. 다만 여기에는 뭐도 있다? 예외가 있다. 뭐죠?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예, 여긴 예외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겠어요? 종료 후가 하면 틀린다니까. 이게 더러워요. 다 쓸래니. 예, 요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자, 여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근데 이게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저 실무교육이, 매수신청 대리는 이제 실무교육만 있죠? 거기서는 교육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정답입니다. 32에서 44. 아니요, 뭐 하다 왔어?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예.
저런 일단 그 시간에 있어서 차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각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실무교육의 목적은 뭐요? 그 다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돼요. 여기도 직업윤리 들어가. 그리고 중개경영 실무가 여기도 들어가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뭐죠? 법제도의 변경, 법률지식과 요 법제도의 변경,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건 어떤 거요? 얘만 이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안 시켜주면 되니까. 예? 안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 그 다음 얘는 어느 날 갑자기 해.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있다? 얼마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다.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고 얘네들 업무 위탁 할 수 있다, 업무 위탁 못한다. 업무 위탁의 대상이다. 그 다음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다. 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필수 교육이다, 의무 교육이다. 예. 그리고 이건 실시권자가 누구죠? 다 할 수 있다. 대상은 누구죠?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개소고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월 전까지 통지? 예? 예, 10일 전까지 통지. 그리고 국고에서 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단 저거 얘기입니다. 교육 얘기고요. 그 다음 52페이지 업무 위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위탁은 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 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 명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대통령령을 가서 보면은 법에 보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의 업무에 딱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써놨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적혀 있는 건 두 가지라는 거요. 1번 교육에 관한 거. 그다음 3번 시험 업무. 교육과 시험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적혀 있습니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업무는요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이쪽 교육까지다 아니면 이쪽 교육만이다. 예, 여기 필수 교육만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업무를 위탁한다 아니면 시도지사다. 예,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데 자 필수 교육에 대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거기 보면은.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왜? 여러분들 맨 업무 위탁의 맨 처음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는 업무 위탁이 무조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누구의? 예, 대공협, 공협, 대협,
어디요? 예, 대공협. 여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자, 시험 업무. 누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에게? 여긴 대학 없다 그랬죠? 예. 공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요것이 일단 업무 위탁에 대한 기본 논리, 기본 틀입니다. 예,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거,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맨 끝에 보면, 그, 52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 위탁받은 내용들, 그죠? 명칭, 대표자, 소재지, 뭐 이런 것들을 어디에 고시?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어디에 고시한다? 관보 고시.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서 그 업무 위탁에서 봐야 될 문제는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외워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행정수수료요. 중개수수료가 아니야. 중개수수료는 여러분들 저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은 0.9%, 임대차 등은 0.8%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고, 이건 행정수수료도 뭐 할 적에 갖다 내는 수수료. 이렇게 써요. 응시하니까 뭐? 자격증과 연결되는 거고. 등시는 뭐요? 분시는? 그래서 이거 교부는? 교부는? 공짜. 그런데 재교부는? 재교부 세 글자. 예.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인데, 자, 여러분들. 이 문제입니다. 여기요. 이 문제는 시험의 응시에 관한 문제. 응시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반드시 그, 저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응시할, 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 이때는 누가 정한 수수료라 그랬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될 수가 없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면 시도지사가 정한 수수료지만,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니까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수수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수수료면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게 시켰어요. 2만원, 3만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2만원, 3만원 제가 외우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 2만원, 3만원은 그거는 대법원 예규의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예요. 그래서 그거는 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2만원, 3만원. 근데 이게 만약에 국토교통부 령에 그 수수료가 정해 있다면 외우라고 하죠. 근데 령이 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때그때 정하는 거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예요, 요게. 예. 그 다음에, 시험 업무가 위탁 시에는 누가 정한 수수료라 그랬나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워낙 점잖아서.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입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수업하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데 시험 업무 위탁시여야 되죠. 근데 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업무 위탁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업무와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위탁 시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자 모순이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자 업무 위탁에 관한 것은요 필수 교육과 시험만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걸로 써놓고 그렇게 됐으니까 시험 업무가 위탁 시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에 보면은 시험 업무와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위탁 시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 재교부 업무는 위탁되나요? 위탁되지 않고 있나요? 위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상에는요, 시험 업무와 자격증 업무가,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위탁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요, 요거는 응시에 관한 응시 요 수수료는요, 예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예외 문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다. 그거면 돼. 그런데 업무가 위탁 시 할 때는 요 부분이 아니면 요거와 요거 두 개 다야. 두 개 다라는 거예요. 시험 업무와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위탁 시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고 그리고 막상 업무 위탁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 시험 업무는 위탁되고 있지만 여기 하지만 자격증 재교부 업무는 위탁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자격증 재교부가 업무 위탁 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인적요건, 물적요건, 그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갖춰야 될 기준으로 인적요건, 물적요건이 적혀 있죠? 그런데 그 인적요건, 물적요건은요, 여러분들, 그 저기야, 이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서의 문제지,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는 여기에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적 요건을 보면 강의실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그리고 면적은 얼마? 50제곱미터면 큰 거요. 별거 아니요. 예, 네, 50제곱미터는 별거 아니에요.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면 50제곱미터 나올 거예요. 그 정도 크기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인적 요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절 좀 보시오. 일단 인적 요건은요. 거기는요. 이런 그러니까 지위로서의 측면하고 직업으로서의 측면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 지위와 직업으로서의 측면인데 지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요. 박사, 석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1번 가감 기억이 뭐요? 박사. 그다음에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들 석사가 다를 보세요. 다. 석사죠? 박사는 몇 년? 기간 없어. 석사는 몇 년? 예, 네, 여러분들, 인문학에서 석사가 박사 되려면 몇 년 걸려요? 보통, 평균. 2년에 되는 일은 없어요. 3년이야, 무조건. 박사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 3년이에요. 석사 과정은 2년이지만. 예, 근데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월반 해가지고서 박사학위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하면은 만들고 뭐 수식 만들어내고 하면은 되지만 인문 쪽에서는요, 웬만해서는 안 줘. 그리고 3년 만에 석사학위, 이제 3년 만에 박사학위 줍디까 아니면 뺀지 놓소. 예, 괜히 잘 썼어도 트집 잡아가지고. 1년 더 공부시키고 막 그래. 사실 웬만해서 안 줘. 왜 그러냐면 박사 논문은 다 지도교수가 합니까? 아니면 박사 논문 심사는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하고.
그래도 웬만해서 안 줘, 잘. 예, 더럽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저기, 그 얽혀있는 그 체계가 그 아주 좀 더러워요, 인문 쪽에. 근데 어쨌든 적어도 석사가 박사 되려면 3년이야. 그래서 박사는 기간 없고 석사는 실무 경력 3년. 일단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직업이라고 묻는데요. 나머지는 뭐요? 직업인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 직업에 대한 거, 제일 먼저 뭐냐면, 공무원 특별우대야. 공무원 뭐요? 영화 제목, 7급 공무원. 그죠? 그래서 공무원만 6개월이야. 공무원 얼마? 예, 그래서 7급 공무원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학교 교수님 좀 우대해줘야 되잖아. 교수 몇 년? 2년이요. 대학교 교수 몇 년? 2년이요.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사사사사 사자 들어가는 거요. 뭐가 들어가? 사사사사. 근데 그 사자 중에서요, 특별히 라를 보세요. 누가 있어? 변호사. 그죠? 변호사만 2년이야. 그리고 나머지 사들은 전부 3년이야. 봐, 보세요. 봐. 어떻게 돼 있어? 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거기 사자 아닌 사람이 있어, 없어? 예? 없어. 거기 건축사 혹시 있어요? 건축사도 있어요. 공인회계사도 있고. 다 몇 년? 실무경력 3년.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강의할 수 있다. 예, 지난번에 저도 건축사 한번 불러가지고 동영상 찍어 놓은 적이 있는데, 예, 건축 실무 쪽으로 해서, 예, 예약 판매 해가지고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팔리더라고. 자, 고개 드셔. 자, 인적 요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요, 직위적인 측면으로 박사, 석사, 박사 몇 년? 석사. 됐어. 그 다음 직업이요. 공무원 특별우대. 7급 공무원.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그래요. 그 다음 사사사사인데 어느 사만 몇 년? 나머지 사는? 고개 드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년? 없어. 다시 봐.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어요. 공인중개사야. 됐어요. 그게 인적 요건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뭐 이거, 이런 거에 외우느라고서 정신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놓고 마는 거야. 다시! 할 때 한번 해야지, 뭐 어떡하고. 자, 일단, 박사, 석사. 박사는요? 석사는? 됐어, 거기. 그 다음, 직업이라고? 7급 공무원. 특별우대라니까. 교수님은? 그럼. 사사사사인데, 어느 사만? 몇 년? 나머지는? 여러분 다 외웠잖아. 그게 여러분들, 거기, 업무 위탁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53페이지엔 여러분들, 감독상 명령 이야기입니다. 뭐요? 감독상 명령. 감독상 명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뭐 배운 거요? 감독상 명령은 여러분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누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하고, 그 다음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하는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는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이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로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을 누가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상 명령 다 한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명령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합니다. 저거였어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사유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감독상 명령한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행정처분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저게 감독상 명령 사유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 필요한 때는 이라고 돼 있다 그랬어. 어떻게요? 필요한 때는. 그 얘기는 뭐야? 필요한 때니까. 뭐다? 몽땅 다 할 수 있다. 협회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사유가 다양하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 감독상 명령의 방법입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오라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공무원이 직접 갈 수도 있더라. 오라, 간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한다. 오라, 부르는 방법. 뭐다?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 법에는 기타 필요한 명령을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이렇게 써 있다. 그 다음, 간다는.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요 방법, 요 방법이 다 통용된다 그랬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요 방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 방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방법이 다 인정된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출입 시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 이때 증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 요게 증표로 요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증표 제시라는 요 문제가 그대로 적혀 있다. 왜? 출입하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이쪽에는 간다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표 제시, 즉, 조사검사 증명서가 거래정보사업 저기에는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중개사법의 그 뭐 여러 가지 법조항 중에서도 가장 법조항이 더러운 데가 여기요. 감독상 명령. 여기 법조항은요, 정말 그 뭐랄까. 아주 이게 마음에 안 들게 법을 적어 놨어요. 두 개를 분리해서 적으면 될 걸 하나로 써 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선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거였어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여기에 삭제된 조항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정요건 적합성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OX. 예? X라는 거요. 지정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상 할 수 없어. 지정요건 됐으면, 갖췄으면 전부 저건 서류심사 아니오. 지정해주면 돼. 안 갖췄으면. 지정 안 시켜주면 될 뿐이지 오라가라 부를 필요 없다라는 거요. 감독상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거요. 여기도요. 등록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OX. 삭제됐어요. 등록요건이 뭐요?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왔고 했으면 등록요건 다 했으면 등록시켜주면 돼. 안 했으면 안 시켜주면 되는 뿐이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감독상 명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행정처분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처분을 봤는데 그 행정처분은 다섯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요게 행정처분입니다. 요 다섯 가지가.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하는 이 행정처분에 보면 요 네 가지가 적혀 있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요 네 가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정지 누가 받아? 그러니까 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를 이유로도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가 들어있어서 결국 소속공인중개사도 감독상 명령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거요. 아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정지가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구나. 저거 기억해달라는 거요. 그 다음 여기요. 이 등록관청 여기에다 보면은 이런 것도 적혀있어요. 군사무소 도지지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군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만 한다. 군사무소 도지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 제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 군사무소 도지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군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수업했댔어요. 이거. 부동산 투기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가, 원주 혁신도시다. 대로를 중심으로 전부 뭐가 섰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다. 할 적에 부동산 투기등 거래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바탕 휘저을 수 있다. 그 다음. 저기 그 강원도 도청에서 나와서 한 바퀴 휘저을 수 있고 그 다음 원주시청에 나와서 한 바퀴 휘졌는데 원주시청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요 네 번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춘천에 있는 법인이 설립한 분사무소야. 그러면 원래 분사무소는 다 관할이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건너뛴다. 여기도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돼서 여러분들 분사무소랑 저랑 수업할 적에 다 관련 문제 할 때 다 뭐 예를 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숙폐업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인데, 감독상 명령만큼은 뭐라고 적었대서 그때? 몽땅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예, 감독상 명령. 한마디로,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등록 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이야. 그다음 아 여기 보시오. 다음 집을 들어가려 그랬더니 이건 무등록자 사무소네. 그럼 무등록자 사무소는 감독상 명령 대상 아니네 하고 건너뛴다. 여기서 들어가서 조사한다. 그래서 공무원 출입하는 조사검사 여기에는 무등록자 사무소도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람에 어이, 적어도 있죠. 감독상 명령의 대상은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무등록자, 예? 무등록자,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 지회 다야. 아닌 자는 하나야. 누구? 예? 중개보조원만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아닌 사람 누구다? 중개보조원이요. 공인중개사 법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다. 누구만 빼고? 중개보조원만 빼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뭐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뭐죠? 업무정지 사유였어요.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뭐죠?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의 감독상 명령은 이런 일반 명령적 얘기만 있다. 또 다른 명령 두 가지가 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어떤 명령과 어떤 명령이 있었어?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적엔 그 일반 명령이라 할지라도 독특한 지문이 있었죠. 누구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누가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예? 금융감독원. 그렇죠. 그러한 특별한 조항까지도 공제사업에 있어서는 들어있었다. 그래서 예, 다 합쳐서 위반죄는 500만 원이하 과태료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다뤄지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한번요. 그 뒤에 맨 뒤에 1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요약지? 요약지 맨 뒤에 맨 뒤 148페이지 그게 바로 뭐냐면 협회의 조사검사 증명서예요. 거기 협회의 조사검사 증명서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누가 도장 찍어? 그렇죠.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위에 위 사람은 거기 한번 읽어보시오. 누구와 협회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지부 및 지회. 한마디로 협회 지부 지회가 이 조사검사 증명서 갖고서 이거 들어가가지고서 조사검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의사항 보세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의 2번. 뭐라고 적혀 있어? 2번. 500만 원이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페이지 한번 볼래요? 앞페이지. 무슨 조사검사 증명서?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요. 됐어요? 근데 거기 도장 찍는 난을 봐봐. 누구누구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근데 등록관청으로 돼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게 돼요. 그 다음 거기에 유의사항의 2번 보세요. 2번 업무정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얘는 업무정지 여기는 500만원 이하가 때리고 그리고 얘는 이거 없어. 왜 없어? 없대니까 방법이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147페이지에 있는 그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무등록자 사무소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든 거래 동향 파악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서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여기 그 저거 얘기요. 감독상 명령,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어야죠. 네.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그 저 월요일 힘든 날인가 봐요. 네, 다들 축축 처지네요.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